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에라 대행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행복한 꽃그릇 화분을 소개할 겁니다. 화분이 왔어요. 가성비 좋은 화분, 그리고 예쁜 화분, 그리고 요새 베란다에서 작게 키우잖아요. 딱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그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로 해서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사이즈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름은요, 여기 두 가지가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위에 이런 댕기 리본 모양의 화분은 이게 뭐냐면 짝패예요. 짝패. 뭐 때문에 짝패라고 줬을까요? 짝패 12종. 그리고 두 가지 스타일, 이렇게 긴 롱분과 이렇게 네모난 사각 형인데, 이게 그거 같지 않아요? 양념 그릇 같이 생겼어요. 딱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에바라는 이름을 가진 화분입니다. 요거는 18종, 사이즈는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짝패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짝패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리는 없습니다. 이건 다리는 없고,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안으로 물구멍인 데가 쏙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조금 공간이 있어서 공기도 좀 통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물 조절을 물을 많이 주시지 말고 적당히 다리가 이렇게 긴 이런 화분보다는 이런 화분은 이렇게 있어서 공기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좀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중간에 뚝 들어가 있어서 좀 뜰 거예요. 그래서 공기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구멍이 없는 화분에도 다육이를 키우잖아요. 물 조절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요거는요,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주황색, 파란색, 그리고 여기 노랑색 사이즈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심어놓은 리본 화분에 어이구 색동벌을 넣었더니 기울었더니 색동벌로 마감을 했더니 이렇게 기울이니까 얘가 둥글둥글하니까 떨어지네요. 핑크색 리본 화분, 이거 에스메랄다 제가 심었어요. 미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목대가 긴 거 수영 이런 아이로 심어도 이쁘고요. 그리고 저기 또 하나 또 심어놨죠. 색깔 보셨죠? 핑크색. 그 다음에 요거는 화이트톤 세로로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요거는 화이트톤이에요. 리본, 깜찍한 리본이 이렇게 포인트로 해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요거는 그린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린톤이죠? 요거는 미나를 제가 심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복토가 떨어지네요. 이거 미나를, 목대가 좀 올라온 미나가 있어서 요거 하나를 딱 심었더니 이렇게 어울리죠? 보세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보여드려야죠. 사이즈를 이렇게 모양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보시면 여기 입구가 정말 양념병 같지 않아요? 여기 뚜껑만 있으면, 예전에 다방 가면 왜 프림 설탕 이렇게 딱 놔두잖아요. 그리고 블랙커피만 타오면 우리 식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프림 2개, 설탕 2개 이렇게 기본으로 타잖아요. 거기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그 병 같아요. 그런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약간 롱한 화분이고, 롱한 화분이에요. 8cm 높이는 10cm, 여기가 8cm, 높이는 10cm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보시면 긴 롱 화분이기 때문에 10cm면 좀 길어요. 여기가 8이고 그러니까 긴 스타일 롱입니다. 롱 화분이고, 디자인은 깜찍하고 이쁘지 않아요? 이쁘죠?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이뻐요. 이거 약간, 가볍진 않아요. 그렇게 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화분은. 적당한 두께고요. 요거 색깔 6색으로 나오는데 가격은요 똑같아요. 요거랑 지금 두 가지 가격은 똑같아요. 에바하고 짝패하고 수량 사이즈만 좀 다르고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6개 들어갔고, 이건 짝패예요. 짝패. 그 요것도 역시 양념병 같잖아요. 여기도 리본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이렇게 사각인데 여기 입구가 정말 뚜껑만 딱 하나 있으면 여기 구멍 왔고 그러면 우리 그 양념병 진짜 사용해도 깜찍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막아서 소금, 설탕 이런 거 넣어놓고 이쁠 것 같아. 그쵸? 스타일을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도 8.5. 입구가 저거보다 조금 넓고요. 높이는 8. 높이는 낮네요. 그쵸? 여기는 이제 밑에 부분은 이렇게 사각이에요. 사각이고, 여기 입구는 동그란 원형이에요. 요것도 색상은 6가지로 나와요. 요거, 보시면 블루톤과 화이트, 그 다음에, 여기 노랑색 보시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 라우톱 군색을 심어봤어요. 요새 라우톱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 라우톱이에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입장이 특징인 거고, 여기 보면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다 꽃대 같아요. 세 개는 요걸 귀심었습니다. 괜찮죠? 이쁘죠, 화분.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가지 스타일로 요거 댕기가 아니라 리본이죠. 리본 화분인데 이름 짝패예요. 짝패. 이름이 짝패. 연관이 없는데. 이거 리본하고. 근데 요거 이름은 짝패고요. 짝패 12종이에요. 가격은 4만 500원입니다. 하나에 3,000원대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에 3,300 얼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짝패 12종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모두 똑같아요. 얘도 4만 500원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작아요. 사이즈가. 이거는 소형, 미니분 소형? 뭐 그 정도? 종이컵, 포트 하나 종이컵보다 좀 크긴 한데, 종이컵보다 좀 작다, 높이가. 넓이가요? 이거는, 7cm. 높이도 7.5cm. 높이는 7.5. 다리 포함이에요. 다리 포함 7.5. 요런 스타일이 6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요런 스타일이. 이렇게 둥근형이 6개 들어갑니다. 둥근형 6개에서 이렇게 색상은 노랑, 그린, 핑크, 화이트, 주황, 그 다음에 파랑색. 제가 여기다 심었죠? 블랙 탄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제가 다 여기 심었는데, 여기 쪼꼬미 다육이잖아요. 조그만 종자포트 있는 이게 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딱 심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맞았어요. 그쵸?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요거 스타일, 둥근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잘록합니다. 입구분이 약간 이렇게 나팔형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렇게 입구가 좀 퍼져 있고 밑에는 좀 통통합니다. 색깔은 똑같아요. 하나,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는 제가 뭘 심었냐면, 문스톤. 요것도 종자포트에 있는, 그 다육이에요. 여기다 심었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조그만, 그, 쪼꼬미 다육이들 사시면, 여기다 이제 심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2,000원에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한 포트 여기다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8cm, 입구는 높이는 7.5. 높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입구가 약간 이거보다 넓어서 좀 지름이 크게 보이는 거고,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 스타일이 6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으로 우애가 넓어요. 보이죠? 어떤 스타일인지. 우애가 넓어서, 요거 밑에가 좀 좁아지고, 색상은 동일하고, 요것도 지름이 7.5. 높이는 모두 7.5. 그렇습니다. 모두 비슷해요. 스타일만 좀 다릅니다. 색상은 한 개,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개. 똑같이 여섯 색상으로 이렇게 가요. 요거 여섯 개. 이거는 2,000원대예요, 여러분. 요건 계산해보니까 2,200원대더라고요. 싸죠? 이렇게 이쁜데. 귀엽고. 요거는 이제 미니 소형 화분이라고 해도 되고, 미니 화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이즈예요. 가벼워요.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니 저, 뭐 진열하기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 요거 그 전에 소개했던 거잖아요. 미소.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요게 조금 작죠? 미소 혹시 사셨다면 이 미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저기에 심어놓은 이런 다육들 심어도 여기 사이즈 맞아요. 이 사이즈에.
맞거든요. 그래서 작은 다육들을 좋아하신다면 이 화분 가성비 좋은 화분이니까 주문하셔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 모두 똑같아요. 요거 18개예요. 에바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화분 이름이 에바예요. 에바 18종. 그래서 이거는 4만 5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죠. 요거 스타일, 요거 스타일,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해서 이거 6종, 이거 6종 해가지고 이것도 4만 500원.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훨씬 큽니다. 요거보다는 사이즈는 훨씬 큽니다. 그쵸? 사이즈는 더 커요. 이게 그리고요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화분 소개는요 짝패 12종과 그 다음에 에바 18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요 행복한 꽃그릇에 문자 전화 문자로 하시면 되시고요. 가격은 4만 500원이니까 여러분 배송비 들어갑니다. 5만원 이하는 배송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화분을 더 많이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그리고 밴드도 있으니까 가서 더 보시고 구매하셔도 돼요. 신주기 선택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걸로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에바도 사서 키웠어요. 이게 에바거든요. 요거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산 거예요. 애플에서 샀어요. 애플에서도 예전에 판매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요거 똑같은 에바예요. 거기서 사서 이것도 이제 두 개가 있더라고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뭐 그대로예요. 색깔만 조금 바뀐 것 같고 뭐 그대로죠. 꽃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꼬미 다육도 심어갖고 예전에도 썼던 화분이고 친근 감이 있는 아주 익숙한 화분들이에요. 요거는 에바는 아는 화분이고 짝패는 오늘 처음 보는 화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